안녕하세요. 생타 비전 메이커 김일규 씨입니다. 오늘은 수락산에 올라와서 이 책을 읽으려고 올라왔습니다. 오늘 구름이 참 많이 낀 것 같아요. 이 시내 전경을 보시면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. 이곳은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책 한 권 들고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.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. 책을 통해서 키워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얻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요. 정말 안 읽는 사람들은 안 읽겠지만 읽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읽는데요. 그 책을 읽고 내가 얻어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? 결국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독서의 가장 큰 그 무기를 얻는 거죠.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저자의 경험들을 내 경험으로 만들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, 그것이 독서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책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. 결국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고요.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? 그런 선배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고, 그런 상황에서 그 선배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? 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 선배들이 이겨냈던 그 상황들을 보면 대단한 스토리라기보다도 아주 간단한 키워드 몇 개가 있습니다. 요즘에 역경자 책을 제가 많이 소개하는데요. 역경자의 책에 보면 저자가 책을 통해서 경청이라는 단어를 하나 얻고 인생의 변화를 스타트했습니다. 그리고 역경자 책 전체를 훑어보면 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. 첫째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서 독서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주는데요. 그것에 뇌의 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게 책쓰기라는 거예요. 글쓰기라는 거예요. 글쓰기.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. 그래서 역경자의 저자는 22전략을 평생 써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. 무슨 얘기냐면 22전략은 2시간 동안 책쓰기와 글쓰기, 2년간 2시간 동안 책쓰기와 책 읽기와 글쓰기를 했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지금 수백억의 재산가가 되었습니다. 그 안에는 또 한 가지,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운동이에요. 여러분, 체력이 국력이란 말 있죠. 건강해야 돼요. 제가 이렇게 수락산에 지금 460일 넘게 거의 매일 올라오는 이유도요.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. 축구 많이 합니다. 다양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해요. 그런데 최근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았어요.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락산에 오르고 있습니다. 저는 수락산 정상까지 몇 번 안 가봤습니다. 그런데 매일 이 작은 저만의 올라오는 이곳 아지트가 있습니다. 이곳에서 보면 이 마들평야 남산 잠실까지 다 보입니다. 요 바로 등 뒤에가 수락산 보로라는 곳입니다. 이 보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전에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전망이 좋고요. 이 모든 곳을 다 관망할 수 있어서 경계를 할 수 있는 곳이죠. 여러분, 이렇게 좋은 곳에 올라와서 마음도 쉼을 얻고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,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일요일에 7시 30분에 수사모가 천상병길 입구에서 만납니다. 수락산 입구 오시면 7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. 여러분,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운동을 하고 이 삼박자를 갖출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것의 첫 번째가 독서입니다. 오늘 여러분도 한번 멋진 독서 이루어가 보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 생따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수락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